한 명씩? 네. 아, 예, 네. 네. 아,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제의 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제의 태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제의 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축제의 찬상입니다. 네, 아. 지금 국군 해수욕장이 그걸 몰랐네요. 많이 됐어요 지금. 이 바닷가 팬들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따로 특징이랄 건 없겠지만 네. 사실 굉장히 열정적이신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 가수의 입장으로서도 그 바다와 네. 함께하니까 또 뭔가 달리고 싶은 느낌이 그렇죠. 좀 더 드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인터뷰할 동안 달리고 오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저 좀 봐주세요. 예. 네, 이 멤버들 중에서 이 제일 바다와 잘 어울릴 것 같은 분 어떤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잘 어울린다. 그건 좀 재미있어요. 지목이로 하죠.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지금 누구죠? 누구죠? 네, 누구예요? 아, 우영인데요. 우영 씨. 왜 그렇게 하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말씀 주세요. 네, 본인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나요? 네, 본인이 하세요. 알 것 같아요. 본인이 하세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목 당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유를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우선 제 고향이 또 부산 이제 부산과 포항이 있습니다. 네. 하나죠. 아, 부산과 포항이 뭘로 이어져 있나요? 물로요. 아, 물로요. 아, 네. 물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나가 되네요. 아, 몰랐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해양 스포츠 중 가장 못할 것 같은 사람, 바다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 바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예. 아, 주수 씨. 왜죠? 태근 씨 왜 못할 것 같아요? 지수 씨가 본인이 얘기하죠. 본인이 얘기하죠. 또 제가 또 얘기하는군요. 달라고 본인이 얘기하는구나. 사실 또 제가 또 물과 좀 거리가 먼 게 이제 또 고향이 대구예요. 대구라서 군지잖아요, 고향이. 그렇죠. 군지라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영 못하시나요? 수영을 조금 해요. 예, 조금. 아, 조금 하는데 언제 수영을? 아, 못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올 여름 같이 휴가를 보내고 싶은 아이돌 하면은 아무래도 2PM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가고 싶죠? 그렇지만 못 갑니다. 네. 멋진 휴가를 보내는 비결 하나만 알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해볼까요? 그럴까요? 비결은 바로 콘서트입니다. 콘서트죠. 올림픽 최종 경기장이죠? 네, 부산에서도 하잖아요? 부산에서도 하죠. 부산에서는 많이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은 좀 머니까. 그렇죠. 부산에 언제 하죠? 부산에는 7일, 8일. 7일, 8일? 네, 그렇습니다. 네. 7일, 8일 하는데요. 8월인가요? 7월입니다. 8월이지요. 네. 제가 그냥 농담 한번 해봤어요. 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부산 콘서트 함께 오셔가지고 네. 또 즐거운 여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부산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의 콘서트까지 홍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실 건가요? 네. 야, 이분들이 다 가신다면은 콘서트장이 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멋진 무대 그때도 보여주실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멋진 무대 부탁드려야 되는데 어떤 노래 불러주실까요? 저희 다음 곡은 예, 저희 네. Again and Again 하시죠. 예, 그러면 노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